뭐야, 파선생 퇴치법도 알려줘요. 그래서 준비했다. 파선생 퇴치법. 치약, 계피, 풍산, 은행나무 등 수많은 파선생 퇴치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파선생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. 먼저 택배박스 바로 버리기.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택배박스는 파선생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므로 뜯어서 내용물만 잘 챙기고 빠르게 분리수거하자. 다음은 살충제 구비하기. 겔 타입이나 까만 용기에 들어있는 동먹이용 살충제와 접근을 차단하는 잔류성 살충제가 있다.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종류별로 구비해두자. 1타 쌍피로 곰벌레, 곤현벌레, 쌀벌레까지 싹 다 죽일 수 있다. 반려동물 있는 집은 조심하자고. 샷이 물구멍에 물구멍 스티커를 붙여 틈새를 막아주고, 배수구는 바선생의 단골 1코스이므로 싱크대 배수구에는 촘촘한 걸음망을, 화장실 배수구에는 배수구 트랩을 끼워주자. 집 근처 생활용품점이나 오늘의 집에서 각각 3,000원, 만원 정도에 살 수 있음. 악취도 막아준다. 짠!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청결. 음식물은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음수봉은 꽁꽁 묶어두자. 그래도 바퀴벌레가 나온다면 젖잘싸가 아닌 세스 바선생,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. 제발.